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이 언론의 제1기능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국민 앞에 서니까 그 떨린다. 그다음에 아무 사전 그 시나리오 없이 진행한 말 그대로 생 그 국민과의 대화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님이 드러난 거잖아요. 네. 그 YTN 돌발 영상이 없었었으면 국민들은 다 그렇게 속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잖아요. 너네 우리가 지금 사기 주민들한테 거짓말하려고 그랬는데 왜 거짓말이 발각되게 했어? 이런 예. 거잖아요. 그래서 반기낀 놈이 화낸다고 그 자신이 야 너 반기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럭부럭 화를 내면서 그 나보고 반기꼈다고 이야기한 그 기자에 대해서 징계를 하라. 그러면 YTN 경영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권력 감시 기능을 그치, 정당하게 수행했고 네. 언론의 기본적인 그 사명이 이러한 것들을 잡아내고 대통령실에서 거짓말하는 거 못하게 하고 거짓말하는 거 폭로하는 게 언론의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버텨줘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사내 징계를 그 하게 하는데 이게 정말 골 때려요. 어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이에 상응하는 법적 윤리적 책임을 묻기에 앞서 돌발 영상 사태 지휘 책임이 있는 분들은 스스로 언론인의 윤리에 부합하는 책임이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언론인의 윤리가 뭐예요? 언론인의 윤리는 말 그대로 권력 감시 기능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언론인의 윤리예요. 자기들이 공직자의 윤리에 대해서 그 딱 갖다 넣으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내용은 12구 참사에 딱 그 갖다 넣으면 딱 그 그대로 떨어지는 이야기예요. 언론인이 아니고 공직자의 윤리에 부합하는 책임이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12구 참사에 대해서는 나는 얘들이 이런 단어, 이런 표현, 이런 생각을 그 할 수 없는 정말 무능한 애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공격할 때에 이러한 표현들이 튀어나오는 거 보면서 12구 참사에 대해서는 어떤 공직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는데 정당한 언론의 취재활동과 보도활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이 작태를 보면서 남수단 대통령의 질 있는 사진 한 장을 찍었던 그 사진 기자가 죽는 이 사태와 대한민국의 수준이 뭐가 다르냐. 남수단과 대한민국의 현재 언론수단 대통령실 그 이 수준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